카타 스코어 100점 만점에 60점. 일단 그래픽 괜찮았고 사운드도 좋았고 컨텐츠 양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싸. 난 15,000원 사서 별로 그렇게 뭐 욕하고 싶진 않아. 단점이 근데 자유도가 강제되어 있어. 너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해야 거의. 너 집안에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? 일단 너 돌아다녀. 이거 해야 돼. 이거 해. 저거 해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해야만 하는 게임. 자유도가 강제되는 게임이고. 그리고 노동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. 날짜 시스템도 병신같고 스토리도 짜증나고 버전 퀄도 사실 좋은 편은 아니고.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아. 대체 농사를 내가 짓고 있는데 보람이 하나도 안 차. 더 힘들어져. 처리할 것만 많아지고 아이템 파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불편합니다. 그리고 후반부에는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어. 진짜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. 그리고 묘지 관리라고 했지만 묘지 관리는 사실상 부업이야. 부업이고 그냥 흥신소나 다를 바 없어. 이건 한 2년 뒤에 전자동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 할까. 예, 그 전까지는 아닌 것 같아. 뭐 내가 애초에는 2회차를 안 하는 주의이기도 한데 만약에 여러 오래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게임. 그렇습니다. 평가는 거기까지.